하, 조심해야지. 나리 때문에 더 놀랐네. 왜 소리를 치고 그래요? 나도 놀랐으니까 그런다. 나리가 왜요? 그래, 내가 왜? 근데 뭘 그리 서두르냐. 완전히 떠나신 것도 아닌데. 떠나는 길이 이슬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북촌 한복판에 사시는 마니께서 여기까지 오셨을 땐 그 심정이. 여기는? 여긴 한강이 가깝잖아요. 그래서 말인데요, 나리. 아, 또 그 대성을 부탁할 요량이라면? 주머니를 완성했습니다. 이게? 마님의 찢어진 옷 소매로 만든 거예요. 이 옷자락으로 남몰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셨을까요? 하여 전 이 주머니에 사람들의 눈물을 담고자 합니다. 눈물은 여기에 담아서 봉하고 대신 웃음을 돌려주고 싶습니다. 법이라는 건 결국 억울한 백성들의 손수건 같은 것이 아닐련지요. 마님의 손수건이 되어 주십시오, 나리. 부탁드립니다.